안녕하세요, 로즈아입니다. 오늘은 아이린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미 아이린 메이크업을 올린 적이 있어서 똑같은 거를 두 번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엄청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진짜 많이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무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아이린 메이크업을 다시 해봤습니다. 원래는 루키 때 메이크업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좀 시기가 많이 지나기도 했고 또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활용하기 좋은 이런 좀 샤방샤방하고 좀 여리여리한 그런 메이크업이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올로드샵은 아니지만 로드샵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따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렌즈는 이 제품 착용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이린 하얀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파운데이션은 13호 정도 되는 밝은 컬러로 사용했어요. 펴 바를 땐 제가 좋아하는 클리오 쿠션 퍼프로 두드려줬답니다. 사진 속 피부 표현이 살짝 뽀송해 보이는 감이 있어서 투명 파우더도 빼놓지 않고 해줬어요. 소량만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컬러의 쉐딩을 사용할게요. 먼저 미간 사이를 잡아준 다음 코끝에도 가로로 그림자를 넣어서 코가 짧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둥근 사선 브러쉬에 쉐딩을 묻혀서 턱도 크게 쓸어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아이린은 눈썹을 항상 거의 눈 크기만큼 두껍게 그리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모양을 두껍고 각지게 잡아줄 거랍니다. 눈썹 사이사이 빈 곳은 브라운 컬러의 무펄 섀도우로 채워줄게요. 다음 블론디 컬러의 브로우 카라로 눈썹 털을 밝게 염색해줍니다. 눈썹 앞머리에는 마스카라 픽서를 발라서 결이 좀 더 풍성해 보이게 해줄게요. 오늘은 로드샵 싱글 섀도우들을 사용해서 눈화장을 해볼 건데요. 눈화장은 전체적으로 브라운 느낌이고 약간의 블링블링한 펄감과 눈꼬리 쪽에 진한 음영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 눈두덩 전체에 노란기가 도는 베이지 무펄 섀도우를 깔아줍니다.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발라줄게요. 다음은 피치 색상의 무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 애교살 부분 반 정도까지만 발라줄게요. 다음 핑크빛 오팔펄이 영롱한 펄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요. 가루 날림 없이 촉촉하고 크리미하게 발리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밀착시키면서 발라줬어요. 다음은 레드 브라운 컬러의 무펄 섀도우를 눈 뒤쪽에 발라줍니다. 펄이 살짝 두드러지는 진한 초콜릿 컬러의 섀도우를 눈꼬리 쪽에 덧발라서 확실한 음영을 넣어줄게요. 블렌딩 브러쉬로 경계를 정리해줍니다. 다음은 뷰러로 속눈썹을 위로 바짝 컬링해줄게요. 브라운 컬러의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아이라인도 그려줄게요. 일단 속눈썹 사이사이 빈 곳을 점찍듯이 메꿔서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눈꼬리는 너무 길게 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눈 앞머리와 눈두덩에 아까 발랐던 핑크펄 섀도우를 살짝 덧발라줍니다. 다음은 엄청 블링블링한 펄 피그먼트를 사용해서 눈동자 바로 밑 애교살 중앙에 톡톡, 눈두덩 가운데에 톡톡 얹어 영롱한 느낌을 내줄게요. 인조래쉬를 사용해서 포인트도 줄 건데요. 저는 인조래쉬의 3분의 1 정도만 잘라서 눈꼬리 쪽에 붙여줬어요. 다음은 뭉치지 않게 발리는 블랙 마스카라를 선택해줬어요. 최대한 깔끔하게 발리도록 마스카라를 칠해줍니다. 블러셔는 약간 쿨톤 핑크빛 컬러로 골라봤는데요. 흰기가 많이 도는 핑크빛이라서 굉장히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요. 발랐을 때 꼭 솜사탕 같은 느낌이 난답니다. 립스틱은 형광기가 살짝 있는 레드핑크 컬러로 골랐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입술 안쪽을 중심으로 톡톡 두드려가며 입술 전체에 펴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올백 머리에 필수템인 헤어 틴트를 사용해줄게요. 머리카락 사이사이 비어 보이는 부분에 헤어 틴트를 콕콕 찍어 발라줍니다. 이걸로 헤어라인 정리하면 이마가 더 예뻐 보여요. 강추! 여기까지 해주면 레드벨벳 인스타그램 속 아이린 셀카 메이크업 완성! 별거 없는데도 했을 때 진짜 예쁜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블러셔 컬러랑 립 컬러도 조화롭게 화사해서 봄에 잘 어울리고 눈화장 색조합도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응용해보시길 바라고요. 원하시는 메이크업이 있다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도 요청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